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의 뜻은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 아주 피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민으로 세상 사람들은 늘 피곤하고 또 노동으로 지쳐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걱정근심 수고와 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 이후로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노동의 수고와 근심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살이가 힘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배우라고 하셨습니까?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는 법을 배우면 너희가 진정 참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탁월한, 매우 탁월한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멍에로 매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과 온유는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한 묶음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한 묶음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둘러매고 함께 밭을 가는 것과 같고 갈라질 수 없는 혈육과 같고 맞잡은 두 손과 같다. 겸손과 온유는 함께 할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어떠합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하면 아이가 편안함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른이 작은 아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아이는 위압감으로 주눅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오바마를 아시죠? 이 오바마의 사진 중에서 매우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아이와의 눈맞춤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오바마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윌리엄 왕세손의 아들인 조지 왕자에게 눈맞춤 인사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오바마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했냐면은 토끼띠는 뛰는 자세 있죠. 무릎 꿇고 그 자세로 낮추어서 아이를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아이 아빠도 같이 토끼띠는 자세로 아이와 눈을 맞추는 장면의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아이와 같은 눈높이로 앉아서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싫어 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매우 낮고 천한 죄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낮고 천한 죄인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죄인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죄인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손을 잡아주신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 일반적으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훨씬 더 천상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내가 함께 너희의 짐을 져주겠다. 함께 멍에를 메자고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입니다. 시편 말씀이 다 은혜스럽고 좋지만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구절 중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그 높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대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날마다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죄인의 아픔과 허물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함께 일으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주님의 겸손이 우리에게 지금 큰 은혜와 감동을 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수가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며 흉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너희도 나처럼 겸손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겸손으로 멍에를 메주겠다. 나와 함께 겸손의 멍에를 메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함께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함께 죄짐을 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는 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이 교회가 하나 되는 매우 탁월한 미덕, 성도가 가져야 될 탁월한 미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나보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다른 성도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항상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일부러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겸손인데 가짜죠. 가짜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척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자기의 체면을 지키거나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교양이 있고 더 인품이 나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가짜로 겸손한 척하는 것,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해줬어요. 저는 되게 착하게 보이고 남들이 보면 겸손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본 사람들은 아, 참 목사님 참 선하시고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하셔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닌데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할 수도 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참 겸손하고 인품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게 진심이죠. 예, 저는 겸손하고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매사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끼리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짜증이 나요. 왜 나만 겸손해야 되지? 왜 나는 계속 겸손해야 돼? 저 사람은 안 겸손한데. 아우 진짜 나 이 겸손 정말 싫어. 겸손하기 싫어. 막 소리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항상 겸손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가다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겸손의 멍에를 메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멍에는 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의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시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볼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줄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겸손의 명예를 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맞추지 마라.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멍에를 메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싫지만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겸손의 멍에를 지는 일은 저도 능히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죠. 예수님과 겸손의 멍에를 친 성도들만이 실제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이웃에게 겸손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 다른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성도나 타인에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없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인류가 있어도 100%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들은 성도들은 각각 자기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은사 각축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사 경쟁이 생겨나고 말 거예요.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은사로 남을 섬기하고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졌다고 시샘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인정해주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었습니까? 은사 자랑을 엄청 했어요. 은사는 서로 돕고 도와줌으로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겸손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더불어 온유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이나 타인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대방이 나를 막 모욕해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의 죄를 당장 심판해달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징그럽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오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한 거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다 싸질러 죽이라고 좀 명해주세요.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뭐 지금은 그런 전에는 목사님이 이제 어딜 가시는데 길을 막는다. 또 그러면 성도들이 막 붕괴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의 종이 가시는데 감히 어디서 목사님 앞길을 막아.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 앞에서 이방인들이 길을 막냐 그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정말 뭐가 딱 그 말이죠. 성격이. 야고보와 요한의 온유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온유지수. 나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온유지수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 당시는 0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온유지수는 야고보나 요한보다 나을까요? 더 점수가 높을까요? 원수를 사랑으로 악을 손으로 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온유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든다고 하면서 대적하여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인간성이 좋아서 백성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성격이 원래 의협심이 강하고 매우 급한 성격, 그런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복.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스데반도 원래 탁월한 성품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유의 멍에를 함께 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멍에를 함께 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온유함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는 손양원 목사님 혹은 기독교사에 나오는 사도들과 폴리각 감독 어떤 성자라도 자신의 성품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온유함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 폴리갑 감독,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나오죠.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나를 죽이시오. 그렇게. 그런데 그 폴리갑 감독이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을 행했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멍에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는 온유함을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해갈 수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참다 참다 못 참으면 막 화가 납니다. 대놓고는 못해도 막 속으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성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의인, 의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 그런데 그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멍에를 함께 맨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시편에서 의인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온유와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는 멍에이며 온유와 겸손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해 당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과 더불어서 오래 참음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능력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작은 잘못도 못 참고 그때그때 지적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미덕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두 번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 개인의 건덕을 위해서 오래 참음의 미덕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성질을 내고 또 그 성격을 못 고쳐서 막말을 하고 그러시는 것을 볼 때, 아, 나는 늙으면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목사니까 나이 먹으면 성자처럼 될 거야. 그러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나이 들면은 저렇게는 안 살아. 나는 내 허물을 고칠 거야. 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허물이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시도 때도 없이 또는 마음속에서 어떤 순간에 부슥부슥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의 결점은 마치 깊이 박힌 목 같아서 그것을 빼내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저 변화되도록 변화하도록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음을 주님과 함께 겸손과 온유함에 멍에를 치고 감으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싸움만 납니다. 그러나 주님과 오래 참음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에 멍에를 지고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오래 참음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래 참음은 겸손과 온유함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과정이며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참아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 자신을 참아주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완벽주의자나 결벽증 있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매우 절망하며 낙심하여 하던 일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큼이나 나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허물과 실수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오래 참음은 참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독생자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봐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다른 성도나 이웃들의 허물이나 잘못을 참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은 모두 이 네 가지는 교회 하나됨과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쉼없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하나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바로 평강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네 가지 덕목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굳건하게 묶으신, 평강의 띠로 묶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하나됨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주장만 막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한 분이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성도나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거나 그 정체성이 매우 모호한 세상의 단체일 뿐입니다.
아무리 위용을 자랑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많은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은사 각축전을 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기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됨에 대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탐구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권한과 부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멍에를 우리 주님과 함께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저 탁상공론이고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힌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낮은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겸손의 멍에를 같이 치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큰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셨는지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제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